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 관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예술교류 사업은 총 8개 유형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예술과 국제 역량 강화, 한국예술 세계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사업 방향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관리 강화입니다. 이 해당 영역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자율형 기획형 아르코 국제 레지던스 개최 사업입니다. 주요 레지던스의 예술가를 파견하고 그 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와 환류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고 기존 참가했던 예술가와 신규 참가자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10시부터 그 기획형 레지던스 참가 관련돼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약 100여 분 정도가 오셔서 설명을 들으셨고 또 참가 후기집도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자료실에 게시를 할 테니 참가 후기집은 별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 지원 다각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 예술 세계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제예술 교류 지원, 국제교류 기획 리서치 지원, 국제교류, 국제 주요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 그리고 예산은 공연예술 활용 관광 자원화 사업에 있지만 아르코 팜스 협력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 115페이지입니다.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자유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사업은 자유형과 그 기획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자유형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 예술가분들이 세계 도처에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사전에 입주 허가를 받으신 사업들을 자유롭게 신청하시는 겁니다. 기획형은 예술위와 해외 주요 협력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서 예술가를 지정된 곳으로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스 참가 지원 자유형 사업은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 예술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반드시 초청장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지원 항목입니다. 항목료, 숙박비, 그리고 그 레지던스별로 별도의 프로그램비가 있는 경우는 프로그램 비용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체재비나 뭐 비자 발급비, 보험료 등은 참가자 개인이 반드시 부담하셔야 됩니다. 안내 책자 119페이지입니다.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기획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술이가 그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발굴한 해외 레지던스에 지정된 곳으로 예술가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문학은 11개처, 시각은 7개처, 그리고 공연은 5개 레지던스로 총 한 23개 기관으로 한 30여 명의 예술가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를 기본적으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신청서에도 반드시 이런 부분을 표기를 해서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분야, 시각 분야, 공연 예술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학은 희곡을 제외한 장르는 반드시 최소 한 권 이상의 발간 실적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이셔야 되고요. 희곡 분야는 최소 한 편 이상의 공연 실적이 있는 문인이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은 개인전, 단체전 최소 1회 이상의 전시 경력이 있는 시각 분야 작가. 큐레이터의 경우는 2년 이상의 큐레이터 활동이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공연 예술 파트는 공연 참가 실적의 3회 또는 연출 한 건 이상의 경력이 있는 예술가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정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각 세부별로 지원 사항이라든지 지원 대상 조건들이 다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안내 책자를 자세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1월부터 12월이기는 합니다만 각 그 레지던스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아이오와 대학교 국제창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은 라이스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 참가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책자에 보시면은 2019